시장을 향한 신선한 시각, 오늘 김동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종전, 그러니까 전쟁의 종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요 아베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간의 이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65년 이상 우리는 휴전, 그러니까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전쟁을 중단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는 얘기죠. 앞으로 열흘 남짓이면요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판문점이긴 하지만 정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땅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넘어오는 거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회담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회담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슬슬 나옵니다. 북한 간에, 남북한 간에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그동안 양측의 특사가 오고 가면서 의제에 대한 조율도 이미 했고 웬만한 결과도 이미 도출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6월 초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시점이라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더 커져 있습니다. 오늘 속보로 전해졌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직접 김정은을 만났다고 합니다. 평양에 갔다는 얘기죠. 트럼프의 전격적인 이 국무장관 교체는 역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내겠다는 트럼프의 결단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폼페이오와 김정은과의 대화에서 이 담판의 상당 부분이 이미 조율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남북 간 또 북미 간의 관계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이슈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일성이 사망한 적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기에 섣부른 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트럼프도 어제 아베에게 상황이 급변한다면 안 만날 수도 있다고 했고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더욱 강한 압박이 준비되어 있다는 공언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반도의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매우 심각한 대화와 접근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죠. 종전은 북한 핵의 폐기 없이 이루어질 수도 또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또 종전의 결과물은 북한의 개방입니다. 미국과의 수교고 남북 간의 왕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6월 초까지의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는 기대와 긴장을 가지고 남북 간 또 북미 간 접촉과 결과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상당한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간선거의 승리와 재선을 위해서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김정은은 미국을 축으로 한 유엔의 이 경제 제재가 지금 굉장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아직 30대인 그에게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은둔의 제국의 왕으로 살아가기엔 너무 긴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트럼프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김정은에게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정부는 이제야 출범 1년을 막 앞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남북 문제를 주도할 힘이 있는 거죠. 중국 역시 북한의 핵은 곧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중단된 이후 전쟁을 끝내기에 이렇게 좋은 여건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원하는 상황이 된 것이 이채롭죠. 이러한 기대감이 4월, 5월 장세에 반영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이미 일부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이 매머드급 재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뇌동해서 북한 테마주를 지금 사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자산시장은 어떤 변화를 겪을지에 대해 미리미리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변화의 시간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기도 하지만 변화하기도 합니다. 양쪽을 다 염두에 둬야 하는 우리는 지금 어떤 투자를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찬찬히 생각해 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완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